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황주명,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은 목요일. 네. 맞습니다. 대표님 만나는 날인데요. 네네. 오늘은요, 지구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지구를 좀 지키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환경을 좀 보호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시쯤에 세계의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또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또 이러한 회의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였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요즘에 바이든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결국은 기후 관련된 종목이 좀 많이 움직였고요. 네.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맞물려서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 중에 하루는 또 지구를 지키는 날이 있다면 계절을 지키는 날은 언제 했으면 좋을까요? 매일? 매일요? 아, 그렇군요. 매일매일 계절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목요일 저녁 6시에 지구를 지키는 것처럼 계절을 지키기에 아주 딱 맞는 시간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절을 위해서 이 한몸 불태워주실 거죠? 네, 꼭 불태워서 여러분들에게 양봉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의 묵은 고민과 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열띤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 일부의 문을 열 예정인데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다들 많이 들어오셨죠? 제가 준비하는 거 못 봤는데 많이들 인사 남겨주셨으리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시면 황주명 대표님께 상담 도와드리고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뭐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또 주식의 정석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주식의 정석 교재 5권 네.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교재가 이제 한정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제가 또 다시 이제 직접 책을 저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진짜 한정판이 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절판되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건 한번 또 신청하시고 다음에 새 버전 나왔을 때 또 신청하시면 두 가지의 교재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희 정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함께할 예정인데요.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1부 힘차게 문을 열어볼게요. 네. 종목 상담 119 출발! 출발! 시청자 여러분,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황금지식의 명쾌한 타임 황주명입니다. 목, 나무같이 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오늘도 많은 상담 내용도 준비하고 있고 또 제가 필드에서도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아주 오락가락합니다. 그죠? 하루는 폭락했다가 또 하루는 급등했다가 근데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그거에 대비 해외 증시 대비 좀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5월 3일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 종목이 공매도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함께 또 질문 주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항상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하겠지만 또 못다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 얘가 4월 25일 날 또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제는 항상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트렌드겠죠. 자, 참여 방법은요.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참여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자, 그리고 가능한 주소로 그러면 제가 답장을 드리고요. 참여 두 글자 문자로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바로 입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노직은 없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창에다가요. 종목상담 119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종목상담 119. 그러면은 검색하시면 종목상담 119 인터넷 사이트가 나와요. 예, 지금 저희 고미열 아나운서도 예, 보이시죠? 그럼 그런 마우스로 이제 화면을 쭉 내려다 보면은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을 수 있는 여기 지금 전문가님들 예,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데 그 4월 11일 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4월 25일 날 정정하겠습니다. 4월 25일 날 저녁 8시에 제 사진 여기 쭉 보이시죠? 25일, 20시에서 21시 황주명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 또 무료 방송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일요일 8시에서 9시 또 참여하시면은 또 다양한 부분들 함께 하실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또 기타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은 또 노란톡에 관련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단 이렇게 보이시죠? 하단에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 이렇게 딱 찍으면은 예, 되시고요. 혹은 문자 3372로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툴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도 여러분들과 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어떠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장은 오락가락인데 시그널 조금 특이한 거 나왔습니다. 예, 그건 아시죠? 전일자 외국인들 풋옵션 순매수가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하방 시그널에 대한 노직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효과라고 그러죠? 바이든이 시장을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위험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접근하시는 부분 접근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코로나 치료제랑 지금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지금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인증이 안 받았기 때문에 해외 쪽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걸 기다리다가 조금 늦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 쪽에 스파트쿠니 그 부위죠. 그쪽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 우리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이 있으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EID, 뭐 이트론, 이화전기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업체, 즉 위탁 생산하는 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코로나가 이제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건 그 다음이 뭐예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어떠한 섹터가 갈 것인가? 즉 언택트를 넘어서 컨택트로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덕시나우징이라든지 세아특수광 등 건설 혹은 어떤 그 집에 관련된 리모델링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제 특이한 종목을 보게 되면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EID라는 종목입니다. 러시아 코로나 백신 예, 이제 러시아 발음의 스푸트니크 맞죠? 스푸트니크 V. 예. 위탁 생산하는 한국 코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주가를 받게 됐고 여기가 이제 유류 도매라든지 OMS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어떤 물류 회사, 유통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래소 종목인데요. 부채 비율이 60%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좋은데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떨어지면 사는 게 좋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게 상장 주식 수가 7억 주나 됩니다. 상장 주식 수가 7억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리스크 관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요. 결국은 민감한 어떤 흐름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적 이 쌍두마차로만 가게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종목이 트렌드냐 실적이냐 오늘 함께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또 궁금한 사항들 많이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은별 씨가 또 함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나요? 저는요 오늘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여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실천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러한 사소한 변화가 지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좀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내 계좌를 지키는 거겠죠.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사소한 하나하나의 법칙을 정해놓는 거는 좀 어떠실까요? 그중에 바로 하나의 법칙, 바로 종목상담 129와 함께하는 것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저희가 오늘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인데 오늘 종목상담 129 2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그 1부가 열려 있습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29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올려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고민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황주면 대표님과 상담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드릴 텐데요. 오늘은 2시간을 돌려야 되는 만큼 제가 에너지 드링크를 힘차게 먹고 왔습니다. 최대한 좋은 선물 힘차게 돌려서 뽑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면 대표님의 교재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교재가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황주면 대표님이 새로운 저서를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희귀한 저서가 될 것 같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버전도 갖고 있고 10버전도 갖고 있으면 두 가지를 다 비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9버전 놓치지 않고 꼭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부는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저희 2시간으로 진행되는 거 알죠? 내일 6시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하고요. 잠시 후 7시 목요일 금요일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함께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해결하러 떠나볼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많은 문의 좀 주시고 있으십니다. 일단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 또 궁금하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오늘도 강찬희님 반갑고요. 혜아짱님, 승유키님, 네, 모두 다 반갑습니다. 제시카님도 반갑습니다. 자, 모두 다 좋은 수익도 좋은 내용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종목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이야기들 좀 많이 말씀을 주시네요. 아까 EID도 좀 문의 좀 주시고 있고, 뭐 셀리버리라든지 다양한 종목들 보내주시고 계신데, 제가 좀 이따가 좀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또 유튜브 또 함께 상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핫한 테마와 같은 흐름들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거의 내 시장의 트렌드 종목 나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그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예, 코리아 센터고요. 네. 8,900원에 13%요. 8,900원에 13%. 네. 네. 코리아 센터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코리아 센터 저기 뭐야, 에누리닷컴 하고 그쪽 쪽으로 이제 좀 뜰까 봐 좀 들어갔었거든요. 네, 네. 사실 네. 요즘에 워낙 뭐 쿠팡, 물류 플랫폼 그다음에 뭐 인터넷 관련해서 쇼핑몰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혹시 인터넷 쇼핑몰 많이 이용하세요? 아니요. 전 이용 안 합니다. 근데 요즘에 대부분 많이 이제 인터넷 쇼핑 핸드폰으로도 쉽게 이용 가능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충분히 이제 코리아 센터라든지 이런 종목들 특히 물류 AI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네. 아마존 쪽이랑도 지금 계약 이슈권이라든지 아마존과의 확장성 이런 분들 두 알 받고 있고요. 사실 시장 트렌드 종목입니다. 특히 또 물류 관련된 섹터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네. 뭐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들은 계속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적정 가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시총이 한 6,600억인 건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1조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민일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쉽게 주가 못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자는 500조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코리아 센터나 이렇게 5천억이 넘어간 기업은요. 1조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1조를 못 갈 것 같으면 밀려 내려오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종목은 정말 좋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을 좀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한 172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올해 이제 172억은 넘겠죠? 뭐 200억을 그냥 예단해서 잡는다고 했을 경우에 200억 네.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퍼 30. 그러니까 영업이익 곱하기 30으로 하면 6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30억 정도의 가치 정도, 30배 정도의 가치를 매겼을 때 이 정도면 과하다는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기대치 때문에 이제 30배 정도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사실 이제 자본이 2,347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높다라고 평가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종목은 9,000원 여러 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9,000원 여러 번 갈 수 있는데, 9,000원이 되면 어떻게 된다? 속도가 느려진다. 둔화가 되거나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오히려 시청자님 지금 시선 프로 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9,000원에서 내가 30% 수익을 보려면 역으로 93에 27이니까 한 5,300원에서 5,5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9,000원에 팔고. 그러니까 네. 종목이 계속해서 좋아지면 9,000원은 도달을 할 거예요.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네. 오히려 좀 이런 역발상 투자로요. 목표가 9,000원을 잡고 싸게 사는 게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3% 정도 들고 계시는데 8,900원이면 9,000원 도달했을 때 매도를 하시고요. 다시 네. 내려와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7,000원부터 밑으로 해서 사시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단타라든지 목표가 트레이딩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000원부터 분할해서 매수하신 전략이 더 유효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좋은 결과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선물도 네. 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코리아 센터 13% 갖고 계시면 나머지 87%는 좀 괜찮으십니까? 아, 네, 좋습니다. 와, 정말요. 이게 시원하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나머지 네. 수익 실현도 잘 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7,000원과 9,000원 이렇게 반복 매매를 좀 전략을 잡아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7,000원하고 외치면 시청자님께서 9,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돌리판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네. 네. 7,000원! 9,000원! 오!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격을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네. 아이고, 아깝다.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지금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이기시면은 저희가 돌림판 한 번 더 돌리는데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입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주먹! 제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께서 87%가 이미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네. 네. 그 수익 실현 잘 하시고 코리아 센터 수익 많이 내셔서 뭐 치킨 100마리도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대신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행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첫 번째 시청자님께서는 뭐 다른 종목은 수익이라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네 종목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종목이 속 썩인다? 그래도 좋습니다. 저희 황주명 대표님께서 그 한 가지 종목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맞춤형으로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드릴 텐데요. 원래 그 디딤판이 있어야지 더 높이 뛰잖아요. 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다음 선물 더 좋은 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고민들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도 알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황주명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저서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살 수 없고요. 여기서만 받아가실 수가 있고 일주일에 단 한 번, 한 시간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차게 딱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또 그 에너지를 딱 받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은 서로 소통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시청자님들의 기운이 또 저한테 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저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최열부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피로 누적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조금 더 심취하게 할 거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으면 뭐 제가 피곤한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좋은 수익을 응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뭐 관련해서 뭐 확진자 이야기도 있는데 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이 최고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슈와 변화들 항상 있기 마련인데요. 저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도 좀 문의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바로 종목 상담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AP 시스템이고요. 네. 3,400원에 20%요. 3,400원에 비중 20%. AP 네. 시스템 뭐 가장 그 수익이 접근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 TV 보다가 저 이게 OLED인 네. 걸 그 OLED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네네네. 제가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 둘한테도 조금 사라 그랬는데 이게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또 애들한테까지 사라 그래서 이게 올라야 되는데 네네. 잘 안 오르니까 네. 상담 한번 제가 부탁드렸어요. AP 시스템은요 점차적으로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네. 핵심을 잘 짚고 계세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OLED 이슈는 불 거잖아요, 그죠? 네네. 요즘에 이제 뭐 자동차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죠? 자동차에도 네. OLED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가정 제품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어떤 기기에 들어가는 OLED까지도 시장에서 두각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이제 좀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결국 숫자가 찍힌다라는 건데 네. 매출액이 5,918억 정도 되고요. 네. 영업이익이 463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19년도 284억이었는데요. 네. 20년도에는 그 두 배 이상 좋아졌어요, 거의.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 회사의 문제는 뭐냐? 또 우리 문제점도 찾아봐야 되는데 부채 네. 비율이 좀 높은데 이번에 부채를 많이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부채도 3,068억에서 20년도 기준으로 2,33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회사가 네.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나서 나가고 네.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얼마까지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자, 지금 매출액이 5,918억인데 이런 것들은 매출액이랑 거의 급사게 가요. 이런 반도체 관련된 거는. 그러면 지금 매출액이 지금 한 5,900억, 6,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시총도 한 6,0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4,300억 정도 되니까 한 1,6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1,600억이면은 한 40%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좀 짧게 보면 한 30% 정도를 좀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 자, 이제 네. 차트로 가 보겠습니다. 네. 자, 30%면은 지금 3만 50원인데 네. 자, 3만 50원에 1.3을 곱하면 39,000원 정도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목표가는 39,000원이라고 해도 적정 주가라고 뭐 누가라도 의심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39,000원. 예. 네.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중요한 거는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불안하시면 네. 네. 28,000원에 손절 라인 잡고 가시는데 어차피 네. 종목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났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조금씩 빛을 바라보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길게 네. 보시고 39,000원까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네. 정도 해야 돼요? 한 몇 월쯤? 아, 기간이요? 네. 자, 사실 이제 기간에서 한 번 정도 덜커덩거리 그 기간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종목이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코스닥 150은 코스피 200과 함께 뭐에 걸리죠? 공매도에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공매도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순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6월 정도부터 다시 변동성과 함께 39,0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6, 7월 정도, 여름 정도를 좀 주목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 네. 3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접근하신 네.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네. 보신다면 39,000원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하면 한 6, 7월까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제가 사고 딸 둘 사라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네. 아니면은 제가, 물량을 반 정도 정리하셨다가요. 네. 나중에 다시 좀 하락할 때 접근하신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은 네.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좋은 말씀을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어두운 터널을 지났다. 정말 오랫동안 네. 기다리신 보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아, 정말 고민되실만 하죠. 또 올라온 것 같으니까 좀 팔고 싶기도 하고. 네. 이제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빛을 볼 차례만 남았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네. 구호는 눈부셔!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돌림판. 눈부셔! 아, 수익이 눈부시다!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39,000원까지 적정 주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물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네.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네. 기다려주시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커피 한 잔 여유롭게 하시면서 수익도 잘 즐기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저희 종목상담과 함께 선물 드리는 시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도 저희가 오늘 알찬 시간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전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번호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 우물정자 3772번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저희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 오늘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요 이제 몇 권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판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첨이 잘 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 누르신 다음에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잘생겼다는 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더욱 올라가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대표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고민 들으러 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영상들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이 배워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좀 더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 또 정말 면역력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에서도 결국은 면역력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종목이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자꾸 문의 주시게 되는데 결국은요, 안전한 종목, 좋은 종목까지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항상 그 베이스를 갖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다음 시청자분 또 지금 전화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세원요. 네. 7,360원에 37%입니다. 7,360원에 37%. 네, 네. 보유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에 이게 시트 만드는 것도 좋고 삼성에 납품한다 해서 네네. 처음에 좀 샀는데 네. 너무 높은 단가에 사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37%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제 가장 그 세원의 기본은 공조장치입니다. 그죠? 공조장치 부품 제조업체인데 자동차 공조장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요 거래처가 뭐 한호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한호 시스템이나 뭐 덴소 이런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납입하고 있고 확고한 시장 지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뚜렷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매출액이 이제 800억 단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한 50억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자본도 한 544억 정도로 회사가 좀 단단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회사가 최근에 또 M&A를 통해서 회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우노엔 컴퍼니를 인수하면서 또 다른 성장 능력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회사 자체는 굉장히 컨디션은 좋습니다. 컨디션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용비율이 높습니다. 신용비율 한 11.57% 정도의 신용이 있다는 부분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 단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시총 기준으로 한 2,500원까지 가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기준에서 한 50% 정도 구간이라고 봤을 때 다시 전고점이었던 8,000원짜리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신용이 좀 있다 보니까 하지만 목표가 8,000원은 유지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5,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내용이나 펀더멘탈은 너무 많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8,000원에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쯤이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별주입니다. 개별주이기 때문에 탄력만 붙으면은 크게 무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전고 돌파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신용비율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급만 함께 할 수 있다면 뭐 한 달 안에도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용도란 거는 뭐 무슨 네. 뜻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용이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신용이라는 것은 비중이 많다.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건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나중엔 갚아야 될 돈입니다. 아, 돈을 빌린 게 많다고요? 네네. 네, 이거를 네. 매수하기 위해서 참고하시면 네, 좋으실 것같은데 네. 종목이 너무 좋습니다. 네, 종목이 네, 좋으니까 네. 갈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또 네, 오늘 좋은 네.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긍정적인 이야기 좀 들으셔서 다행이에요. 네. 우리 시청자님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게요.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받아갈지 힘차게 돌림판 돌려봤는데 좋은 선물 나오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이 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니까요. 전화 꼭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저희 빠르게 전화 연결과 함께 돌림판 돌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슬슬 돌림판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도 또 저희가 알차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번호는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황주명 대표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선물도 많이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황주명 대표님의 저서 이 시간에만 받아가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발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고민 해결하러 또 다시 떠나볼게요. 대표님! 네, 오늘은 정말 좀 많이 문의를 주시네요. 개인 투자분들 많이 좀 힘드신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좀 많은 글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 뭐 임선희님 반갑고요. 예, 차은영님 또 반갑습니다. 동전주 매매 안 해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 이재익님 반갑고요. 예, 광민님, 상한가님 모두 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 질문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문자 빨리 가볼게요. 문자 중에서 0725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화성산업이라는 종목이고 매수가 13,750원, 비중 30%. 좀 이번에 좀 특이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화성산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건설 관련된 섹터에 엮여있죠. 사실 매출액이 항상 꾸준했던 기업이에요. 한 5천억 정도 매출액 만들고 영업이익이 한 3,400억, 400억 단 정도 유지하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이 한 4천억 정도 내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1,70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아쉬워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왜냐? 지금 400억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곱하기 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5배 이상은 되다 보니까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한 2,000억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으로 아마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월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이제 3만 원까지도 2만 5천 원까지도 갔던 종목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전체적인 N분할 차트로 가보게 되면 이 종목이었던 목표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중바닥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N분할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N분할 나눠보면 16,200원의 저항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16,200원에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23,000원 전량 매도. 근데 16,200원의 저항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9,000원짜리가 이탈하게 되면 손절 라인인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200원에 70% 매도, 23,000원에 30% 매도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또 핫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 많이 좀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25,437원 비중 10% 이렇게 했는데요. 계속 가져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네요. 25,437원. 자, 지금 25,437원인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종목들이 좀 좋아요. 그죠?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이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기업입니다. 자, 보실 때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가 영업이익이 379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본이 한 216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5500억 정도에 대한 가치평가를 봤을 때 저는 여기서 5500억이면 지금 19관이거든요. 저는 지금 자리가 충분한 가치평가는 받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25,000원을 목표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주가 매도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한 번은 눌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25,000원에 사서 매수하셔서 25,000원 이하에서 매수한 전략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적정 매수가는 오히려 저 다운시켜서 17,500원까지 제시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LS이라는 종목을 KLS이라는 종목을 유튜브로 좀 보내주셨는데 최을부님입니다. 최을부님. KLS 3830원 5%. 안녕하세요 황 대표님. 피곤합니다. 피로 누적되시면 안 됩니다. 3830원 5% 샀습니다. 목표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KLS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LX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워낙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좀 핫한 종목입니다. KLX 같은 경우 시장에서 이제 그 솔루션 사업으로 굉장히 좀 두각을 받았죠. 사실 특히 물류비 전감에 관련해 가지고 항만이죠. 그죠? 배 관련해서 토탈 ICT 솔루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류 정보 같은 경우가 이제 중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지금 한 48억 정도 2020년도에 나왔고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40억 단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한 39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기업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노직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물류가 워낙 중요해지고 있어요. 물류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KLS은 다시 한번 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강력한 저항이 좀 있어요. 강력한 저항이 어디냐면 4,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쉽게 가지 못할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림 섹터 안에서는 4,500원의 목표가를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이건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지금 3,830원이니까 좀 높아요. 높은 부분은 좀 안타깝다라고 보시고 4,500원 일단 한번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3,000원 이하에서 재매수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4,500원 제시드리고 오히려 3,600원 이탈하면 조금 약세 흐름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관련된 종목 KLS 상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5%밖에 안 사셨으니까 3,000원 내려왔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500원, 그다음에 추가 매수는 3,000원 이하 이렇게 제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함께 봐드리고 전략 드렸는데요. 세 분 다 꼭 수익 잘 나시길 바라겠고요. 또 좋은 상품 함께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 가장 먼저 화성산업 상담 받으신 0725번님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장기적인 관점이 좀 궁금하다 하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아자!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오늘 좀 다양하게 선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메리카노 두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아, 수익도 더블로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커피 두 잔은요. 문자를 통해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셔야지 선물이 발송이 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다음 문자 상담 테크윙 상담을 받으셨고요. 5280번님께서 상담 받으셨습니다. 10%가량 보유 중이신데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가자!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봤습니다. 선물은 돌려 돌림판 선물은 이것은 너무나 치킨 같죠? 네, 치킨 8조각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둘 중에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걸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그 선택을 한 만큼 문자를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시청자님도 저희가 뽑아드려야겠죠. 이번에는 최을부님이십니다. KL의 상담 받으셨고 제가 목표가가 궁금하다 했는데 4,500원 제시해 주셨어요. 목표가 부르면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4,500원!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3,000원 이하로는 추가 매수 전략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표가가 4,500원이시니까 수익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로 뭐 치킨 12마리, 13마리 많이들 살 수 있을 만큼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문자를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은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부 종목 상담 129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황주민 대표님의 저서 오늘 이 시간에만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도 접수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명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접수 가능합니다. 오늘 2시간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1부가 진행 중입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6시에는요. 목요일에는 황주민 대표님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함께하고 있고요. 1시간 빠르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잠시 후 7시에는 서용호 전문가님 함께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하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과연 내일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관련돼서 이제 많은 종목들 또 문의 주셨고 정말 좀 잘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종목적으로는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하단 보이시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 찍으시면은 혹은 문자 3772로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은요. 또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또 다양한 정보들 또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리뷰 하면서 또 오늘 또 봐야 될 종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대성이라는 종목을 좀 드렸어요. 예,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방송에서 했는데 고가 대비 한 4.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트렌드한 종목이다 보니까 결국 주가는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유튜브 마케팅 등 고객 친화적인 접근이 지속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의 안정적 구조가 있다는 부분이 메리트가 있고요. 아직은 충분히 더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종목은요. 세운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어요. 네, 세운메디칼. 자,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찍고서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국내 주요 병원에 이제 혹은 해외 의료기기에 의료기기를 좀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료기기 납품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료 흡임기,
그다음에 배행용 및 의료용 주입용 뭐 키네터, 카테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카테터 튜브 뭐 이런 쪽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제조도 하고 수입도 하고 판매를 하면서 결국 의료용 기기를 팔기도 하고 중개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에 의료용 이슈에 대한 부분들, 기기에 대한 이 부족 현상 이런 부분들 굉장히 두각을 받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제조 강국이잖아요. 제약바이오와 제조업이 만났다. 뭐 최고의 어떤 조합이죠.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보여지고 있고 또 백신 주사기 관련주로도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요즘에 뭐 한 번 맞아서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 번 맞아야 되는데 뭐 주사기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또 믿을 수 있는 주사기 또 그리고 결국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는 매수 단가가 5,760원까지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차트 보시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바닥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760원 크게 물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고점 저점이랑 만나는 그 정도 자리 좀 눌릴 때 접근하신 전략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호표가는요 제가 더 볼 수도 있지만 저항상으로부터 여기 좀 저항이 보이죠, 그렇죠? 6,500 한 40원 정도. 그러니까 5,760원에서 6,540원 정도의 어떤 박스컨 트레이딩이 가능할 수 있는 예, 그런 자리죠. 고점이 조금 저항이 많이 보이죠. 저항 어디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 좀 저항이죠. 그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 흐름상에서 이제 목표가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전저점 이탈하는 자리죠. 이탈하는 건데 21선 돌파했던, 그러니까 21선을 돌파시켰던 자리였던 자리가 손절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세안메디칼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요즘에는 실적이 터널하니까 두 개예요.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 잡는 부분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느냐. 영업이익이 지금 100억 이상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없습니다. 부채 62억이고 자본이 1000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세안메디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트렌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실적이 지금도 좋지만 또 실적 기대주로서 시장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요.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은 살짝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코스닥 우량 기업이긴 하지만 코스닥 150은 아닙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좀 줄일 수 있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하단 보이시죠? 하단에 이제 그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 참고하셔도 되시고 문자 3377로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8시입니다. 8시에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샵 3772 참여 두 글자 100원의 문자가 됩니다. 보내주셔도 되고요. 나는 바로 입장하고 싶다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종목 상담 119 이렇게 검색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단에 지금 고민 아나운서도 보이죠? 그 아나운서님 쭉 내려보시면은 그 제 아래 사진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4월 11일 날 누르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마지막은 우리 은배 씨가 함께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배 씨 나와 주세요. 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입니다. 오늘은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1부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를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도 함께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문자 보내셨나요? 아직 보내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집계 중이니까요. 빠르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 아직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서 네,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잠시 후 7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교재 당첨자분 발표를 해볼까요?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네, 뒷자리 확인해 주신 다음에 샵 3772번으로 성함,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만나 뵙길 바랄게요. 여러분들